자, 오늘 말씀 잠언서 11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있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공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공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 그 앞절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것에 판단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그들에게 판단하는 것이었지만, 율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인도함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그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공의 앞에서 악은 진멸을 당하고 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공의의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었던 그 시대에도 그들에게 공의가 될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을 때는 무엇이 그들에게 공의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율법을 통해서 있어질 때 그들은 공의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 십자가가 공의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모든 선악 간에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믿음, 그 공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언뜻 봐서는 악인과 의인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의인은 공의로 사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 살지 않는 사람, 즉 공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의지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도 죽지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도 망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은 재잘거리고 속살거리는 그런 입의 말도 되겠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정말 많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참 복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이냐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영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것을 말하는 심령,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많이 말해왔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말하기를 그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쉬지 아니하는 악과 독은 인간의 생각, 사람의 계명으로 풀어진 말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죽이는 독이에요. 그런데 이 혀가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하잖아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냥 뱉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심령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어진 자는 예수님을 주로 섬겨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묻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아서 잘 분별하고 하는 것. 내 생각에 금방 내가 마음이 잡히고 생각이 잡혀서 말해버리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핥히고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서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입술은 공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입술이 공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공의의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악인 이 예화를 누구를 들으면 가장 여기에 맞느냐 하니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개와 하만의 얘기를 보면 여기에 합당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개. 그때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이 집권하는 때에 모르드개 그는 공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공의의 사람인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냐. 왕이 하만을 높여서 그를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걸어하고 그의 기쁨이 되어주려고 할 때 하만이 지나가도 모르드개는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공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권세를 받아서 높임을 받았다 하여서 그에게 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한 게 모르드개죠. 근데 이 모르드개의 그 행위에 하만은 너무나 분했던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으니까. 악인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뭔가 의롭다함을 나타내고 칭송을 받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악을 꾀합니다. 그 악을 꾀하면서 나라의 유익을 주고 왕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모략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모략을 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더를 살펴볼 때 모든 각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환란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만이에서 다 죽을 수 있었어요. 모르드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되었죠.
그런데 모르드개 한 사람 공의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성 밖에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부르짖었을 때 그 모르드개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하나님께 같이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어찌할꼬 걱정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있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바깥을 안 나가고자 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보내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재난이 왔을 때 이 재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전염병이 왜 퍼졌는가, 그 근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근본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모르드개의 공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일어나기도 전에 에스더를 왕후로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약속된 말씀이었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오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십자가는 우리의 공의가 되었어요. 공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오직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보호와 그들의 축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구약의 메대와 파사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시대에도 그들은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이냐?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공의의 믿음이 필요해요. 공의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전염병의 위험이 있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모르드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만 애통하면서 그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에스더가 그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고 그때 모르드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때에 너는 성에 있고 우리는 성 밖에 있어서 죽임을 당하고 너는 성에 있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네가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내 집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되 이 성 밖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다. 중요한 건 그 공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왕의 도장은 찍혔고 이미 조서를 가지고 각 성으로 나간 사람들은 같은 날에 동시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이미 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개는 공의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걸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을 위해서 너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냐. 왕에게 나아가라. 그때 법은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나아가면 죽음을 당했어요. 30일 동안이나 내가 왕에게 불려 나가지 않았는데 어찌 그 일을 하리까? 그러나 가서 금식하라고. 모든 수산성 사람들에게 다 금식을 명하고 그리고 나도 금식을 하고 내가 나아가리라. 그때 에스더가 한 우리가 잘 아는 말, 죽으면 죽으리라. 공의의 한 사람 모르드개는 또한 에스더를 교훈한 사람이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역시 공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공의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을 접할 때에 그의 친구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모르드개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가 공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페르시아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면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말대로 하나님은 하만을 모르드개를 달기 원하는 그 장대에 달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공의의 사람 모르드개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되었죠. 결국은 공의의 믿음의 사람 모르드개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각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요 그분의 부활하심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주어서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이런 진멸을 당하게 되더 그 마귀의 진멸을 기뻐 모든 사람들이 외치더라.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악인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더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두가 기뻐할 소식. 모두가 구원함을 받는 소식, 마귀는 진멸한 소식.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얼만큼 기뻐하고 얼만큼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셨거든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우리의 이김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무슨 믿음? 바로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신 믿음. 그 공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말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랬어요. 즐겁게 들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말씀을 듣고 그때는 즐거웠는데 그리고 곧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사람 아니면 그 소식을 다 듣고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서도 두려워 떨면서 집안에 있었던 제자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한 사람 여러 가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타난 사람의 종류는 여럿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공의의 소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나는 어떻게 오늘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공의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르드개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만이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다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모르드개 한 사람을 죽여서는 내 분이 풀리지 않아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어 했다 할지라도 죽이고자 하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 마귀가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패망하고 의인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라고 말하죠. 이 정직한 자 바로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정직한 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이 어디에 임했어요? 바로 그 수산성에 임했죠. 또 모든 성에 임했어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성읍들은 진흥하고 즉 높임을 받고 모르드개가 높임을 받아서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왕의 마차를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순회를 해서 아무도 그를 두려워해서 감히 그에게 말하지도 못할 만큼 모르드개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읍이 다 기뻐하고 높임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높였고 유대인들이 높임을 받아서 아무도 유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면서 살지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서 유대인을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만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총명을 자기의 꾀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공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은 겸손한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선행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말할 때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은 첫째 성결하되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마음이 청결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없다 보니까 어디든 가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생각에 어떤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생각이 올라오면 화평이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내 마음이 모든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라면 늘 마음엔 평안이 있거든요. 의심이 없거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긴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할 뿐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든 나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에 자기의 것이 없는 성결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은 모르드개를 높인 것은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의 권세자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돈을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냐, 명예를 의지하냐,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냥 죄에서만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였어요. 하만은 모르드개를 무시했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야.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들은 하찮은 자야. 그들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비천한 자리에 놓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버린 자같이 그렇게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 비천하고 세상에 처한 환경이 비천하다고 내가 비천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사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냐는 근본을 알고 그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비천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놓였느냐. 이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공의의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드개는 그 일을 함으로 결국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지혜로 그 모든 자를 살리는 성읍에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지만 이 지혜 없는 하만은 육체의 자기의 그 높아진 것과 부와 권세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무너져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 모르드개는 잠잠했다는 건 입 딱 다물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입으로 대적하거나 사람의 말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는 잠잠하고 하나님께만 외친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을 때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모든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는 자가 행할 바예요. 내 생각으로 말을 하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 베드로 전서 2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 전서 2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을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그가 당하신 욕도 그가 당하신 고난도 위협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했다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것이 모르드개 행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많은 알아서 뭔가 믿는 모습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중에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예수님 앞에 맡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이 모르드개가 유대인인 것을 그 하만에게 가서 슉슉슉슉 말한 사람. 그들이 어떻게 일이 되어가나 좀 보자 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나 보자 하고 하만에게 가서 이 모르드개가 이렇게 했다.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다. 이런 걸 다 가서 일러줬어요. 그럼 그들의 죄는 하만의 죄보다 작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되나 보자 해서 흥미진진해서 그 일을 했을진 모르지만 그들 역시도 결국은 죄를 진 거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레위기 19장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되어진 말을 하시고 주님이 나는 주니라.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신다 이 말.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를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하는 이유. 왜냐하면 그가 비록 죄를 졌어도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고 누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이가 공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만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해서 14절에 오늘 본문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공의의 한 사람의 지략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성읍을 구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의 무지함과 악함은 지략이 없기 때문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뭔가 자기 악을 자랑하면서 행하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 속하여서 함께 악에 동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더라. 여기서 지혜가 없는 사람, 지략이 없는 사람은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처럼 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교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지어져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며 영혼의 죄도 실족하게 한 자가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믿지 않냐고 지혜가 없고 지략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을 가지만 그 영혼들의 죄악은 말씀에 지혜가 없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끔 하시는 이유가 모르드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구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전염병이 도는 때에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거든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기서 타인은 낯선 자예요. 낯선 자, 즉 내가 모르는 자예요. 그런 사람의 보증이 되어졌다. 뭔가를 할 때 보증을 쓴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괜찮아. 내가 보증 쓸게. 알지 못하는 일에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를 그것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의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아닌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게 나아요.
이것이 참 복음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다녀요 계속. 그 교회에 가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괜찮아. 근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보증 쓰는 거. 그걸 하면 거기에 그 영혼이 갔을 때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 영혼을 거기에 보증서 보낸 나도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일을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낯선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서 그 교회가 옳은지 그 목사가 옳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알면 얼마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 괜찮은 것 같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문의가 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몰라. 그분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지를 몰라. 한 번 들은 걸 어떻게 알아요? 두세 번 들어보고 나한테 가르쳐달래요? 그걸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자에겐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해를 당한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와 같이 낯선 것에 내가 알지는 못하는 것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것이 괜찮다고 뭔가 확증시켜주는 이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과 무관하니까 평안하지만 다행히 거기가 제대로 맞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곳이라면 정말 십자가로 인도하는 곳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 일에 내가 동참하여서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보증 쓰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 저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게 오라 저게 글러 하고 해버리면 나중에 잘못되면 저 목사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틀렸잖아. 이 책임이 전부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와요. 우리는 책임져야 할 일은 하지 마세요. 이 영적인 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증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말은 또 한 가지를 말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이방 사람은 타인이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보증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냐. 4장 4절에 세상 사람과 벗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느냐. 그 말이 아니라 벗이 되어진다는 건 친구는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모든 것을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과 짝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와 내가 짝을 하면 나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 모르드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공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께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거예요. 눈앞에 죽음이 와도 주님만 믿으면 거기서 살 길을 이끌어내시는 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단 한 분 의지시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접해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접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과 짝하는 자는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나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그 공의의 말씀뿐이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내가 의지해야 될 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고 그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은배 내릴 수도 있고 높이실 수 있는 그분 올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허락하신 상황이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움직이시고 교훈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공의의 믿음으로 내가 형통하고 기쁘고 나로 말미암아 성읍이 기뻐한 것처럼 내 가족이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인척이 기뻐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기뻐하고 그리고 흥황할 수 있도록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지고 그분만이 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공의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